이 브레인이라는 거는 뇌는 항상 이 척추와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질환이 올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이거든요. 이제 어지럼증은 브레인 뇌 안에서도 귀 쪽에 가까운 이 부분에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뇌이라고 해서요. 뇌는 뇌 안에 속해 있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신경학적으로 브레인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전정신경이나 달팽이신경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전정기관 속에 있는 머리카락 세포라고 영어로는 헤어셀인데요. 이 헤어셀이 그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영어로는 엔돌림프라고 해서 엔돌림프가 이렇게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파도 치듯이 움직이면서 이 머리카락을 살살살살 움직이게 하는 게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정기관 속에 있는 엔돌림프와 머리카락이 하는 일입니다. 이 헤어셀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거나 몸에 해로운 음식을 드시거나 숙면이 되지 않으면 이 머리카락 세포의 기능이 지금처럼 이렇게 빠지거나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빠지면 급성 전정 신경염이라고 해서 이 헤어셀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신경에 바이러스 염증이나 아니면 기능 저하가 와서 온다고 해서 급성 전정 신경염이고요. 이 문제는 이 머리카락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달해 주는 신경이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은 기본으로 오고요. 이명이나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눈이 침침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 뒷목이 땡기면서 이것이 오래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나중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만성적으로 어지러우시면 나중에는 이제 치매가 올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게 증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정신경이 정상이다. 이석증도 아니다. 메니에르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증상이 불안, 어지럼증과 함께 불안, 우울증만 있는 경우라서 이럴 때는 이제 정신과를 보내서 공황장애다, 불안증이다, 우울증이다 해서 정신과 약을 드시거든요. 정신과 약을 드시면 일단 어지럼이 좀 좋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되긴 한데 정신과 약이라는 게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 보이지 않는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오랫동안 드시는 걸 상당히 꺼려하시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지럼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과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것은 보통 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드시고 계시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정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신과적인 질환은 아니고 그 오히려 뇌라든지 큰 뇌라든지 아니면 뇌 줄기 속에 있는 다양한 어지럼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신경학적인 기관들도 전정신경은 정상이나 문제가 있게 되면 이것도 역시 똑같이 어지럼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증상과 다양한 복합적인 신경학적인 원인들이 MRI 찍거나 전정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잘 낫지 않고 평생 오랫동안 몇 년은 기본이고 수십 년 동안 어지럼증으로 밖에 활동도 못하고 누워있는 분들한테도 좋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지럼증의 원인들을 새로운 치료법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